자, 오늘 이야기는 이 모멘텀 피크가 지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지표들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이번 주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긴축 우려가 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잘 가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광우 대표에게 해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미국과 우리 시장은 정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오늘 새벽에도 기록을 했는데, 자, 우리 시장은 탑2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시장이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쉽지 않은 것이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게 네.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 요인을 따지자면은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비자 물가 부분도 우려였는데 이게 많이 없어진다는 내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시장들은 다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뭐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반도체도 저희가 경기 민감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비중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민감주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저희가 단순히 보는 이런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네. 경제 회복세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다시 생겨나야지 저희 증시가 조금 빠르게 다시 그 글로벌 증시하고 동조화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은 지난 수요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지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지난 4, 5, 6월 달, 그러니까는 3개월에 걸쳐 가지고서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플레이션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서 미국의 연준이 의도치 않게 더 빠르게 긴축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연준에서는 그럴 때마다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역시나 이번에 보시면은 그 숫자가 이제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논쟁에서 좀 일시적이다라는 쪽에 승리로 점쳐지게 되면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특히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이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하루하루 또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표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소위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일회성 요인에 대해서 좀 늘 언급을 좀 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서는 뭐 짚지 않고 넘어가면 서운할 텐데요. 네. 대표적으로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요 이제 6개 항목이 중고차, 그다음 외식, 외부 숙박, 렌터카, 자동차 보험, 항공 운임 같은 그런 요소들이고요. 요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이 사실 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이맘때는 12%가 안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13%가 넘어서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10% 초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중의 이 요소들이요. 소비자 물가 상승폭에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를 책임졌을 정도로 미치는 영향이 심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그 세부 항목을 살펴보니까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중고차 지수가 거의 보합이었고요. 나머지들 주요 요소들이 마이너스로도 돌아서는 것들이 나올 정도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는 좀 안정권에,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세가 멈춘 것 같다. 뭐 이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뉴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좀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뭐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 중고차 관련 지수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슈파워에서 몇 번을 다뤄드리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진정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행에서 나오는 그
또 다른 중고차 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발표하는 맨하임 지수라는 건데요. 네. 요 지수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의 중고차 지수가 약 한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맨하임이 좀 더 빠릅니다. 네. 근데 요 지수가 지금 맨하임의 경우에는 2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라는 말은 앞으로 나오게 될 이제 CPI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도 중고차 항목은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비자 물가의 안정세가 확연하게 저희가 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중고차 가격은 뭐 진정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 문제는 뭐 주거비나 뭐 이런 것이 더 구조적인 문제나 이 지수를 높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요인 아니냐, 그런 우려도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주거비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를 심대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전체 지수 구성 항목 중에서 주거비 하나만 3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이제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이건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주거비가 여기에 영향받아서 높게 오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올 수 있다는 이제 위기의식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에서도요. 아주 일부분에서는 소위 말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항목이 존재하는데 외부 숙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6개 이제 대표 항목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외부 숙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 지금 주거비 상승에서 이 그 1%밖에 되지 않는 외부 숙박이 기여하는 부분이 약 한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주거비 상승도 사실은 여기서 약 한 60% 정도밖에 오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까지 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정화에 대해서 점점 하반기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러면서 이런 지표들이나 구체적인 수치들을 봤을 때 미국 쪽에서 뉴욕 시장은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인데 문제는 우리 시장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자,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뭐 단순히 뭐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썼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흔들릴 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희는 좋지 않은 면들이 이번에 다 겹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표들이 다 잘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직은 조금 확신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글로벌에서 롱숏 펀드를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민감주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경우에는 올 초부터 국민연금에서 지금 투자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보시면 지난 3월부터는 코스피는 계속해서 순매도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순매수입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팔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거의 매일 파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이 정말 죄송합니다. 초대형급의 네. IPO가 있었고 여기에 공모자금에 많은 자금들이 블랙홀처럼 딸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자금들이 증시에서 매수세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IPO에 이제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돈은 한정적인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부족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증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좀 조건에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은 이렇게 좀 개선되는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이 예상을 뛰어넘게 되고 글로벌에서 투자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또 반대로 한국처럼 글로벌에서 민감주 비중이 높은 그런 산업을 가진 국가는 그만큼 또 아주 민감하게 기업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야 저희가 개선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 개선세가 바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글로벌 전체에서 막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대표주들의 하락이 나타나면 결국 그 돈들이 분산되어서 개별주 장세를 계속해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보시면은 극단적입니다. 아주 굉장히 초대형주들은 빠지는 반면에 그 아래쪽에 있는 개별 주식들은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조금은 더
지금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자금도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오늘만 봐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9,3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수급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이 패턴이 주변에 지금 저희 주변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막 어제 사시고 요즘에 막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거는 괜찮을지 아니면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도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네. 사실 이제 그 아주 장기적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자금을 운용하는 곳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아주 우량주가 있을 때는 하락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매수하는 전략에 들어갑니다. 그게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소액의 투자이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증시 경험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말도 있듯이 조금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좀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고개를 이렇게 조금 삐쳐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에 사실 소액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투자를 결정을 하셔도 절대 늦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조금 전에 지금 속보로 밑에 보셨지만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지금 출소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출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또 이제 출소를 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삼성전자에게는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제일 기대를 하는 바는 M&A를 대형으로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이고 사실 그 점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네네. 사실 삼성전자가 각각 사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의심의 여지를 가지신 분이 글로벌에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금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제 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규 사업 아니면은 신규 기업에 대한 인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분명히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다시 이제 주가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우리 시장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에 좀 삼성전자 대장주인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하셔야 되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또 어떤 행보를 보이면 삼성전자가 좀 드라이브를 걸지도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